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하고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체인호라고 합니다. 어, 저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요. 비행기 타는 시간보다 택시 타고 여기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늦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이 탔었는데 어, 그만큼 여러분 부산 친구들에 대한 그 제일 그 사랑이 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업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포기할까 라고도 생각하다가 저번에 왔을 때도 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꼭 와서 좀더 좋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좀더 노력하면 여러분이 국어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논술도 설명해 줄 텐데 논술에서도 열심히 해서 원안대학 붙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또 국어 선생님이고 글을 쓰는 작가라서, 제가 시를 하나 읽고 시작할까요? 고맙습니다. 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제목은 홍시입니다, 홍시. 붉은 홍시. 자, 세상은 싸울 놈들이 많아서 살만하다. 저 붉게 멍든, 멍든입니다. 붉게 멍든 홍시가. 태풍 같은 장마를 화살 같은 떼약볕을 보기 좋게 때려 눕혔듯이 이게 끝입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홍시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붉고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먹음직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홍시가 붉은 거는 여름, 가을, 봄 수많은 태풍, 바람, 역경을 이겨내면서 얻어진 아름다운 상처가 아닌가. 남들이 다 가을이 되면 지고 또 포기할 때 열매를 아주 아름답게 맺힌 게 바로 홍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슴에 또는 여러분 영혼에 멍이 들지라도 멋지게 싸운다면 아마 수능날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국어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논술 우리 논술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저는 논술을 하라고 오늘 강연하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할 를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논술로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사실 도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이게 대나무로 만든 낚시든, 아주 고급 낚시든,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 실낚시든, 던져야 고기를 낚, 낚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예 담고 보지도 않고, 그냥 고기를 낚이기를 바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논술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한다고 붙는다는 보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논술 얘기들을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대분 하지 말라는 줄 겁니다. 저는 논술을 이제 15년 했는데 실제로 제 카페들을 가 보면 정말 논술로 기적같이 붙은 친구들이 극소수가 아니고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고 제가 논술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고민이 이제 점수가 잘 나와도 고민이고 못 나와도 고민이고 쉬워도 고민이고, 어려워도 고민이고. 문제는, 올해 이 국어가 AB형으로 나눠지면서 쉽다, 어렵다의 문제는 이제 떠났습니다. 인원수가 이제 반반으로 나눠지면서 작년에 비해서 등급 컷의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쉽게 나와서 내가 두 문제밖에 안 틀렸더니 3등급이 되버렸겠죠 어렵게 나와서 내가 다섯 개 틀렸더니, 어쨌든 뭐,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왔든, 결국 나는 5, 6등급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하는 친구들, 최상위에 잘하는 친구들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국어의 점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 60만이 시험을 볼 때는 1등급이 2만 4천 명이었겠죠? 그러면 이 중에 한만명 정도는 운 좋게 1등급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절반 만2천명이1 0 0명만 1등급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이 좋아서 1등급 맞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이 아마 올해 여러분의 변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또한 가지는 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숙날까지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늘 불안하게 만드는 게 국어 과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개강날이라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제, 제 소리제 처음 듣다고 하는데 국어랑 영어랑 사탐은 전부 다 1등급을 합니다. 근데 국어가 3등급을 합니다. 왜 3등급이니? 라고 했더니, 여태껏 국어는 고2 때까지도 잘 나왔고, 3, 4월 때까지도 잘 나왔답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 해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어는 한글이라는 거에 모순점이 있죠. 누구나 읽어볼 수, 읽을 수 있고, 많이 읽고, 많이 풀수 있으면, 혼자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라 생각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3등급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6월에 3등급이 나오기를. 우리 인생은 그렇거든요. 인생은 인생이나 문학을 보면 언제나 역설입니다. 시험을 못본 것이 아주 잘된 거예요. 시험을 못본 것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혹시 6월달에 모의고사를 못 봤다면 행복한 겁니다. 왜? 이제 내가 잘할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았고, 내가 진정한 국어에 대한 실력이 제대로 없었구나, 라는 걸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은, 작년 같은 경우도 6월, 9월에 언어를 다 만점 맞구나, 1등급 맞았던 친구들도 수능날 3, 4등급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9월까지도 5, 6등급 맞은 친구가 수능날 시간도 2, 30분 남으면서 1등급 만점으로 가는 친구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 선배들 중에서 상위권 특히 친구들은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종반에 가거나 재수하면서 혼자, 어, 내가 고3 때 국어를 조금 무시하는 바람에 점수가 안 나왔어. 라는 생각에 재수하는 기간에도 내내 열심히만 합니다. e 배수 문제 6건 벌써 다 끝냈습니다. 부지런 해서. 기출문제 3년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쌓여가는 책을 보면 올해는 분명히 될 거야. 어, 6월 모의고사도 잘 나왔는데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수능날 비극을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수를 하거나 또는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달라져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공부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공부의 방법론. 논리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수학과 또는 과학 이런 이과적인 과목만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국어만큼 논리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오래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오래 부산대도온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내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4.2를 맞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수업을 2년 동안 들었고 논술 들었거든요. 논리가 한 번에 서는 친구예요. 그랬더니 4학년들하고 다 같이 듣는 수업인데도 계속 A쁠을 담아서 7과목 중에서 다섯 개과목에 a 불을 맞았더라고요. 하나가 A제로, 하나가 B제로. 그래서 4.2. 그래서 반에서 2등인가 했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중요한 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신간 내내. 지금도 지금 혼자서 여학생인데 배낭 여행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자, 논리가 있으면은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걸 잊어버리거나 또는 못풀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세요? 학력고사하고 수능은 다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학력고사. 책을 많이 본 친구가 많이 내용을 암기한 친구가 배경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많이 맞는 시험 제도가 수, 학력고사고요. 수능이라는 것은 주어진 지문을 토대로 이것을 내가 변형된 문제, 새로운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응용력, 분석력이 바로 수능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국어 같은 케이스는 90% 학생들이 학력고사처럼 미칠치고 뜻풀이하고 내가 문제 푼게 나올 것, 나올 것처럼 착각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고 혹여나 점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대학교 가서는 교수님들이 책을 한 페이지, 뭐, 천 페이지짜리 교재를 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한 3,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학기에. 나머지는 자신이 읽고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레포트를 쓰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어가 아닙니다. 국어, 이해력, 분석력, 발표력이, 논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국어 공부하는건 철저히 논리와 원리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명심하고, 내가 지금 9등급일지라도, 이제 그 생각만 바꾸고 방법만 바꾸면, 100일일지라도, 30일이 남았을지라도, 충분히 1등으로 가고도 남습니다. 지금부터 시를 한 편이라도 암기 안 하지 좋다. 소설 하나도 몰라도 좋다. 그러나 내가 소설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시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논리만 이해하면 어떤 작품이 나와도 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의 제 강의 핵심입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각 영역의 교수님들이 한달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만들어낸 굉장히 고도의 문제입니다. 고도의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굉장히 쉬워요. 이게 표현 방식이 뭐죠? 역설이죠. 인생은 그렇다니까요. 역설이라니까요. 무슨 소리냐면, 남들이 어렵기 때문에 대충하거나 잘못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걸쓰러 여러분이, 오, 좀만 관심을 가지면, 수능 영역, 국영수 수능 영역에 비하면, 그 논리가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100분의 1을 깨우치기까지가 어려워. 그런데다가 선생님들도 잘못 가르쳐 그러니까 논술은 해도 안 되는가 봐 로또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만 익히면 그 문제 유형은 세 가지밖에 없고 그 논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남들에게는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논술 100대 1도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논리만 알면 그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의 초점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국어 공부를 어떻게 잘못했기에 점수가 안 나오는가, 잘 나왔다라도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맞게 공부를 했는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것만 점검하고, 점검하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욕심 내지 말고, 공부의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시간으로 승부하지 말고, 분석하듯이, 원리를 확인하듯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어뿐만 아니라 논술, 사회, 과학, 영어도 다잘될 겁니다 혹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야, 이거 신세계다 몰랐던 건데 그리고 점수가 오릅니다 그 다음부터 안 올라요 왜?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해서 그동안 몰랐던 거 새로운 방식으로 몇개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 그런 다음에 그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완벽히 내 원리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뛰지 못해요 분명히 원리는 하루아침에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학작품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짧습니다 시간이 그걸 명심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 원리라는 것 틀이 무엇인지도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내 공부의 문제점이 뭐냐 국어 공부의 편견이 뭐냐 이거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유치원생 얘기 같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한글이니까 잘할 수 있죠.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근데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든 또는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든 한번 여러분의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부를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최인호 강의를 든다고 친다면요, 최인호가 여러분보다 국어 공부는 더 많이 했을 거많 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도 더 많이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인호는 똑똑하진 않지만 하루 종일 국어만 하잖아요. 간혹 논술도 하고. 여러분은 여러 개 과목을 하지만 혼자서 한 과목만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금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분명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내게 스스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은 없어요. 내가 뭔가 아프다. 혼자 어디가 아픈 것 같지만 정확한 병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담당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니면 제 강의를 보지 않을 거라면 일단은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저의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난 이렇게 풀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푸네 내가 이렇게 잘못 접근했었구나 저는 정답을 낼 때는 철저하게 근거 하에서만 정답을 내지 제 생각이 이렇다라는 걸로 한 문제도 없습니다 논술에서조차도 제가 정답을 낼때 논술이 정답이 있는 주관식이거든요 어떤 일에 있어도 제가 제 생각으로 내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의할 때, 제 인터넷 강의로 논술 듣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순간 너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논술에서 답이 이거, 이거, 이런 질문 이런 문제 요구 때문에 답은 꼭 이거가 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해주거든요. 근거를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질문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지문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문에 없습니다. 그럼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어랑 논술을 잘하는 방법은 자신의 갖고 있는 사고를 없애는 거예요. 왜 상위권의 친구들이 국어 점수는 안 나올까요? 자기 생각으로 푸니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지식을 막 집어넣어서 논술과 국어의 공통점, 배경지식이 절대 필요 없다. 배경지식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다. 예를 든다면 국어로 봅시다. 국어 같은 경우는 내가 윤동주의 시를 알고 있다. 윤동주의 시를 나는 일제라고 배웠다. 광복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수능 문제가 보기가 딱 주어지면서 광복으로 나오지 않고 이별로 해석하라고 나와있네. 님과 이별.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있는 오히려 광복이라는 게 걸림돌이 돼서 분명히 문제 보면서 왜 선택지에는 광복에 관련된 게안 나오지? 라고 당하게 황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장애 요사가 된 거죠. 무식해야 됩니다. 오히려 무식해야 돼. 논리 빼고는. 논수도 마찬가지예요. 논수도 공자 지문이 나왔는데, 공자의 인사상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논수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든다면은, 첫 번째 가 지문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자, 우리 경제학에서 에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왔습니다. 나 지문 봤더니 노자의 무의자인이 나왔어요. 다를 봤더니 모르는데, 독재정권에서의 뭔가 모르겠지만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자료가. 그냥 제가 순수 만든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세 지문들은 각각 무엇을 말할까요? 세 가지가 같이 나왔다는 거는 그세 가지를 관통하는 일관되는 논리성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딱 읽어보는 순간 내가 에덤 스미스를 알아야 푸는 게 아니고, 노자의 무의자인을 풀어야, 아, 알아야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관통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 글을 읽어보면 자유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통계는 안 봐도 통계를 해석할 때는 자유와 관련되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로 관통하는 논리력, 요런 겁니다. 오히려 알고 있으면, 어, 나 에든 스미스 이건데, 그걸로 접근하고 하면 답이 안 보입니다. 절대로. 무의자연, 노자 철학으로 접근하면 안 보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쉽습니다. 그 논리만 알면. 어쨌든, 혼자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버려 버리고, 어, 해설 강의라도 들어 보시고 여러분의 공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9등급일지라도 만점으로 갑니다. 자, 일단 문제 풀이를 많이 하는 거 지금 스탑해야 됩니다. 문제 풀이가 왜 많이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질까요? 답은 또 연결됩니다. 왜? 내가 정확한 정답의 근거나 논리가 없으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문제를 푼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이 굳어져서 못 고치는 겁니다. 반복을 했으니까, 주간, 잘못된 공부 방식을 반복해서 굳어진 거죠, 습관이. 문제 풀이 멈추시고, 그다음 문제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풀고 나서 이게 왜 틀렸는지 정답을 지문해서 근거를 객관적으로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내 실력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풀, 풀었을지라도, 이렇게 분석한 친구들은 100문제 푼 친구보다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푼 문제 안 나옵니다. EBS 절대 안 나옵니다. EBS 문제 선택지는 안 나오고 지문만 나옵니다. 문, 저기, 작품만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변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분, 푼 친구들은 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좀 전에 또 연결됩니다. EBS만 풀면 오케이. 왜? EBS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하는 방식 요번에 6월 모의고사 출제 방식을 보면 비문학도 논리가 안 맞아서 EBS 논리가 안 맞아서 그나마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따와서 그거를 서론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다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요번에 6월이 출제됐어요. 수능 날도 그렇게 갑니다. 지금 EBS가 비문학의 논리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문학은 그들이 쓴게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오겠죠.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비문학은 지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제만 동일할 뿐. 그렇기 때문에 EBS를 공부할 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부하는 방식은 지문 작품 중심이지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 점수 향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또 논리가 같죠. 원리만 알면 열이 남아도 점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열흘 동안 EBS니 문제 풀리니 라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익혀야 되겠죠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을 모르는데 삼각함수 공식을 모른 상태에서 삼각함수 문제 100문제를 풀었다고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나 삼각함수 공식을 내가 아는 순간은 한 문제를 풀었더라도 삼각함수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한 문제를 풀었을지라도 수능 날은 맞출 수 있겠죠 언어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 A형 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A형하고 B형하고 쉽다라는 차별은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등급컷은 거의 동일하거나 1점 차이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혹시 AB를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 중에서 A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기술 지문이 좀더 지문이 하나 더 많고, 문제도 한세놈제더 많습니다. 그럼 내가 과학기술이 약하면 오히려 비형을 봐야 되는 것이고 비형 같은 친구들 같은 비형을 봐야 되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술 인문 지문이 약하고 과학기술이 강하다 그러면 A형으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벌써 A, B를 정해놨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갈림길에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고민하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쉽고 어렵고 없습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여름방학에 어떻게 그리고 100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2등급, 아,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에 3등급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 문제풀이를 적게 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오히려 기본 원리에더 충실하고, 그래서 기본 원리를 한 70%, 그런 다음에 기출이나 EBS를 한 40%, 30%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3등급 이하는 EBS보다 기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반대로 얘기하죠. 3등급 이하인 친구들 오히려 EBS 달달달해서 EBS 달달달 하면 70점. 그러면 5, 6등급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업을 듣는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국영수 만점 받은 친구, 그 친구 제가 눈에 얘기하는데 재수할 때는 6등급이었거든요. 국영수 6등급. 그 친구는 마지막 날까지도 제가 EBS 강의 풀어준 거 보라고 해도 안 보고 저의 기본 강의를 돌려봤답니다. 12번. 그래서 국어를 만점 맞았어요. 재수할때 6등급이었는데. 그래서 국어가 되니까 영어 수학도 돼서 영어 수학도 만점을 받고 이제 의대를 갔습니다. 봅니다. 2등급 이상 볼게요. 2등급 이상 같은 경우에도 기본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본 원리랑 기출, EBS, 기타가 있다면 이 친구들은 기본 원리 비중보다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기출이나 EBS를 하더라도 2등급 이상은 기본이 돼 있다는 전제하에 EBS를 공부할 때 이제 지문, 작품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죠. 여름방학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 공부는 집약이 필요해. 집약. 그러니까 이게 방학이 한 25일이다. 그럼 25일 동안 공부를 내가 국어 중에서도 뭐 시가 약하거나 비문학이 약하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 그동안은쫙흩어놨잖아요 중간에 중간고사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상,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보증 수업을 좀 빼먹고 내가 아침부터 6시부터 밤1 2시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집중해서 쫙 하면 공부가확 튀어 오르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좀깡촌에 살았지만, 보증 수업 빼먹고, 그래서 체육선생님한테 한 100대 맞았어요, 여기를 100대. 그때는 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아니, 나는 왜냐면 이 상태로 는안 되겠어.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서울로 몰래 올라와가지고 방학 동안에 강의를 딱 들었더니, 갑자기 점수가 정말 수직상승하더라고요. 수직상승. 그때 막 몰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몰아서 정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하라가 아니라 공부를 집약적으로 할수 있다. 내가 얼마 버리는 시간이 없이 내신 준비할 필요도 없이 내가 얼마나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는가. 여름방학을 살리지 못하면 고 3들은 곧 재수로 갑니다. 역전의 기회는 없습니다. 재수도 좋은 거죠. 어, 제수 정말 좋아요. 저, 어, 저를 저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저는 제수 예찬논자거든요. 왜 제수 예찬논자인가? 고3들까지는 공부할 기간에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수에 보면 365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내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이건 뭐제 자만심이지만, 채노 같은 사람 은 강의를 계속 1년 내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재 돼 있을 겁니다. 천재 못 가는 대학 없어, 하버 드 대학도 갈 걸요? 제가 그래서 재수 예찬논자예요 요즘 시대에 재수 안 한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는 재수업을 듣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만약에 15, 서울에 있는 15위권 대학을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담 오는 순간, 야 때려쳐. 네가 지금 15위권 대학을 갈수 있다면 재수에서는 최소 5위권은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설프게 대학생인데라고 인사 왔다가 대부분 반수하거나 재수합니다. 함부로 인사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친구들, 정, 근데 대부분 다 성공한다는 거야. 다 성공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재수 목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자, 60일 전. 60일 전에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 강의는 다 하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주일에 1회씩 모의고사를 일요일날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게 약한지, 그리고 시간 조절 연습을 좀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국어를 처음부터 풀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거는 문학이네. 그럼 문학을 먼저 풀고, 비문학이 약하네. 비문학 약한 것 중에서도 뭐가 약하네. 이런 비율을 조절해서 푸는 순서. 왜냐면, 하 국어라는 건 1교시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1교시 딱 오는 순간, 한 지문이 딱 막히면, 그다음부터는 뒤에 거안 보여요. 대부분이 비문학이죠. 비문학이 내가 한 지문이 딱 막혀서 평상시 잘 보이던 게 막힌 순간, 그다음부터 뒤에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점수가 1등면서 4, 5등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풀면서도, 아, 난 재수해야 되겠네. 문제가 안 들어오고 재수 생각하는 거죠. 언제 집에 갈까? 엄마, 무슨 낯으로 볼까? 이게 국어예요, 국어. 이게 국어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페이스라든가, 또는 뭐다, 제가 뭐가 약한지, 이걸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시간표를 간단하게 짜봤어요. 만약에 국어 공부를 매일 한다고 친다면, 여러분 매일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국어라는 건 한글이라는 단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특별히 단어 안외 워도, 아까 최인호가 말하는 원리 몇 가지만 알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투자해도 여러 수능 과목 중에서 짧은 기간에 가장 점수를 급상승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국어거든요. 얼마 전에 노량진 있는 재생들하고 어, 등산을 갔습니다. 여기 설악산에는 그 울산바위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 정상 꼭대기까지. 근데 여학생이 따라왔는데 그 여학생은 하는 소리가 선생님, 제가 바로 9월 달에 5등급이었는데 수능날 1등을 받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예체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공부에 이제, 이제 언어는 다 깨우쳤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그래서 심심해서 논술 안 봐도 되는데 제 현장 논술 강의를 들어와요. 공부의 기이를또 높이겠다고. 다른 거에 자신 있대요. 5등급에서 1등급 같은 이제 자신 있답니다. 자. 시간표 한번 보면 제일 중요한 게잘 보면 독서 독서 독서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한다면 수능 날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는 건 독서입니다.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비문학 한 지문이 안 보이는 순간 다른 게안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작품을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왜? 문학은 전부 다 문제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무슨 말씀드렸어요. 윤동주 얘기할 때 보기가 뭐 이별이라고 말했으면 이별을 기점으로 윤동주 시해서 안해도 보기에 이별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가 윤동주의 가시가 나는 모르는 시간 나와도 이거 이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봤더니 눈이 내린다 이별의 슬픔 꽃이 핀다 님을 만났네 기쁨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문제를 토대로 나머지 문제도 전부 다 이별과 관련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문학은 그래요. 요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한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문학 영역 그니까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설, 고전시고 이 다섯 개 파트를 5분 안에 다 풀었답니다. 5분 안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안 믿기죠? 문학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으니까 못 하는데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 아까 제가 말한 상징성, 홍시 같이. 그런데 문제는 사실성, 있는 그대로 드러내줌. 숨겨놓은 문학 작품을 문제나 선택지는 사실적으로 다 벗겨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문제를 선택지를 얼마나 잘 보느냐예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읽기,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시간문학 했수면 화요일 날 사문문학, 수요일 날 문법,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중에서도 잘 문법이 약해. 그러면 그때 문법을 더하거나 또는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 체인호, 너가 강조하는 기본 원리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요겁니다. 제수업 들은 친구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원리가 있는지 없는지. 봤을 때, 문학 같은 경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낯선 작품이나 혼자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학에.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지를 보는 순간, 이 시의 핵심이 뭔지, 고전시가 아무리 어려운 고가 나와도, 나는 선택지를 보는 순간, 이 고전시가가 한시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럼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돼 있으면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학의 기준은 정답이나 해석의 기준은 뭐다? 문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주 심하게는 문학, 자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거의 지, 문제 아니, 뭐 지문 안 보고도 풀거든요. 그렇다고 지문 안 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5번까지 쫙 있다면 선택지만 보고도 답이 보이죠. 아까 말해 1번, 2번 봤더니 이별 2번 그림. 3번 봤더니 독재에 대한 저항 4번 어쩌죠? 그러면 정답 3번이잖아요 왜? 1, 2번은 분명히 맞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니까 이별, 그리움 그러면 성격이 이게 1, 2번이 기준이 된 거죠? 그러면 3, 4, 5번 중에 성격이라는 건 이건 이별인데 저항이네요 안 맞잖아요 그럼 답이 그냥 3번인 거예요 이런 원리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설 다 똑같습니다 문학은 다 통하거든요 심하게 나면 비문학도 통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독소 같은 경우는 내가 서론을 딱 봤는데 본론에 뭐가 나올지가 예측이 안 되고 난 글을 읽고 있다 그럼 이건 비문학 안돼 있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논리가 있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써야 되고 좋은 글이란 다음 독자가 어떻게 읽을 것을 예측해 줄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쓰는 게 비문학 글이에요 그래서 EBS와는 달리 EBS는 갖다 짜집었거나 이렇기 때문에 논리가 잘안 맞아요 수능 날은 교수들이 직접 쓰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가 강한 친구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서론의 역할이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고 본론은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결론은 무엇일 거라는 걸 미리 말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제시해도 벌써 그렇잖아요 제첫 번째 주제에 벌써 말해줬잖아요 인생은 쌓 만한 놈들이 많아서 살만하다 이게 주제잖아요 인생은 쌓아야 되는 거다 그럴 때 참된 뭔가를 얻는다 시도 논리, 소설도 논리 비문학도 놀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문학, 비문학이.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화용론 네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으면 문법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못 풀리는 거죠. 요즘 이제 1등급의 관건이 문법인데, 이과든 문과든 문법을 지금 체계적으로 모르고 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문법은 꼭 강의를 체계적으로 들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건 옛날은 보기에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문법을. 이제 설명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문법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제 풀이, 문제 유형별로 정답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답은 또한 가지 지문 안에만 있다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답이 없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 정답이 안 보이면 무조건 지문상에서 선택지와 동의어를 찾는 건데 그 동의어 중에서도 접속사라든가 중심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문장의 서술부 문장을 따라서 A는 B다라고 이 문장이 돼 있으면 이때 이 B와 동일한 선택지가 있으면 답입니다 지문을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지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만 해라. 그럼 똑같네요, 논술. 논술이 왜 정답이 있을까요? 지문이 주어졌으니까. 만약에 논술이, 요즘 논술이 지문이 없다면 정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문이 주어졌다라는 건이 범위 안에서 정답을 찾고 이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라라는 범주를 주어진 겁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EBS 공부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영역별로 찢는 겁니다. 이베스 교재가 다섯 권인데 이걸 다 뜯어서, 아끼지 말고 뜯어서 시간은 시가편으로, 현대식 오전식가 같이 묶고, 비문학 같이 묶고, 비문학 을 같이 묶을 때도 다시 찢어서 뭐, 과학은 과학, 기술은 기술끼리 묶어서 공부할 때 그거 봅니다. 과학 지문을 계속 내가 한, 오늘 하루 종일 과학 기술만 보면 과학 기술의 패턴이 보여요. 나오는 글쓰기의 그 패턴이. 그리고 철학 지문만 계속 보면 철학 지문의 패턴이 보여요. 주관과 객관의 대립.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도 역시 같은 원리, 소설도 같은 원리. 제수석을 들었다면 좀더 세분화해서 분리하면 좋죠? 시를 볼 때도, 시 중에서도, 일제작품은 일제작품끼리 묶어서 짜집어서 보면 같이 둘이, 두 개가 같이 묶여서 나오거든요. 이런 성향을 알수 있는 거. 어쨌든 EB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찢어서 공부를 해라. 라는 겁니다.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중요한 건둘 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 아니고 문제는 연습이고, 비문학 지문을 보면서 아이 지문은 어떻게 나오겠다.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핵심은 이거다. 여러분이 그릴기 원리를 알면 EBS 문제와 달리 무엇이 출제될지도 알아야 돼요. 저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자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당연히 이 지문에서 문제 를 내겠지 이런 문제로 이걸 압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꼭 나오는 핵심이 뭡니까? 한 두세 번째 달락에 나오는 과정, 순서죠. 과정 순서. 요게 그림으로 나오죠. 그림으로 나오더라도 그림 관심 끄고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그 뭡니까? 단락에서의 순서나 상대적인 서술가 다른 거 찾으면 돼요. 도표 이해했느냐, 그림 이해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출제 원리가 동일하죠? 우리가 현대시를 보기를 주어서 설명한 것처럼 이 말은 가에 있는 현대시랑 보기 내용 같다는 거죠. 근데 시는 시로 보여준 거고, 보기는 글로 보여준 거죠. 똑같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글로 보여줬는데, 오건 뭐 그림으로 보여줬죠, 보기는. 그림을 이해 못해도 그림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란 뜻입니까? 보기의 핵심 내용이라, 아, 이글의 핵심 내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보기 이해와 상관없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찾을 때 뭐? 지문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어 공부 이런 식으로 쭉, 제일 중요한 건 기본 원리. EBS를 분리하고 되도록 매일 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주 짧게 이제 다 했다고 종료 사인이 왔는데 한 2, 3분만 더 논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제 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해 볼게요. 어, 논술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데 수시를 낼 거라면 하고 넣어야 되겠죠? 분명히 수능을 잘하면은 수능 우선 선발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무슨 소리냐? 수능 우선 선발, 수능 제한 등급을 넘기면 논술에서 경쟁률이 5대1로 확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잘하면 분명 유리한데 5대1이 됐더라도 4는 떨어지잖아요. 논술로. 그러면 4는 논술 안 했을 경우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보통 15대1입니다. 경쟁률이. 일반 선발은 하나 2등급, 두개 2등급, 세개 2등급. 그러면 저는 이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논술도 잘할 것이고 공부도 잘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2등급 하나나 두 개밖에 못 맞아 잘해야 2등급 세개야 앞으로 맞을 수 있겠어? 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논술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는 두 개의 등급을 넘겼다면 이때 논술을 승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한번 도전해보세요 왜? 믿죠야번전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2등급 만약에 2개를 맞았어. 근데 내가 계속 예를 들어 수능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능 날 가서 2등급 3개로 올랐긴 올랐는데 논술을 안 했어. 제한등급을 넘겼지만 나는 기회가 없어. 그럼 2등급 3개라면 갈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 2등급 3개가 됐어. 운 좋게 또는 2개가 됐어. 근데 내가 논술을 준비해 놨어. 그렇다면 나는 논술 전형으로 갈수 있는 대학들이 2등급 2개라면 고대, 경희대, 한양대, 외대, 시립대. 다죠. 세계라면 연대, 성균관대, 다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 만약에 10명 중에 6명이 네, 어, 만약에 우선선발이라면 3명 정도는 이런 전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한등급을 넘길 수 없다면 무의미하겠죠. 수능, 우선선발, 분명히 수능잘해서넘기다면 훨씬 유리한 거고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게 뭐냐면, 논술 평균 점수, 논술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수능 제한 등급 하나도 안 보는 이런 전형은 평균 90점이고, 논술 일반 선발, 아까 말했던 2개의 등급, 3개의 등급 평균은 75점. 수능 제한 등급, 이거 보세요. 우선 선발. 수능을 잘하면 훨씬 유리하죠? 합의 4에서 5는 논술 평균이 70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을 잘하면 유리하겠죠? 경쟁률도 쫙 줄어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3.54는 여러분이 내신과 상관없이 논술 전형으로 붙는 친구들에도 합격 평균 논술 내신 점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3점때라도 충분히 붙고도 남은 점수라는 거예요. 넘겨 보시 기 바랍니다. 자, 합격 지원 전략이 있어요. 요걸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뒤에 논술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만 해 보도록 할게요. 수시를 지원하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수시라는 건 여러분이 정시로 갈수 없는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원한 대학을 보다는 여러분하고 맞는 대학을 가야 돼요. 문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딱 봤더니 내가 경대를 희 가고 싶은데 경희대 에 수리논술이 있어. 난 근데 수능의 수학이 약해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못 붙습니다, 절대로 못 붙어요. 수리 문제를 풀어야 풀수 있거든요.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 봤더니 경희대보다 조금 높은 한양대 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양대 성균관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성균관대는 봤더니. 수리가 없어. 그럼 오히려 여러분은 성균관대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제한등급을 넘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여러분한테 논술을 먼저 풀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 없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학과보다 일단은 문과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요즘 복수전공이나 이런 게다 되기 때문에 대학교 설명회를 갔더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성균관대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 설명회를 다 가거든요 성균관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정시로 오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시도 같이 준비해라 그러면서 성균관대 정시는 0.8에서 1%다 1등반의 1%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만약에 학생들을 뽑을 때 지원하는 과가 있으면 일단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선발 인원이 많은 과로 지원한 다음에 우리 학교는 복수전공 3전공이 되니까 복수전공을 해라 이렇게 대학들이 요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실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뽑는 학과를 일단 가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까라도 그러면 가면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 다시 한번 수시라는 건 여러분이 정시로 갈수 없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서 합격한다면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 방법 대학들도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고 저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는 제한된 걸꼭 고려해야 되겠죠. 내가 제한된 걸 맞을 수 있는 곳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거 없이 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하고 중하위권 대학을 분산해 넣으라는 거는 저는 제 찾아오는 제자들 보면 여섯 군데를 넣어가지고 밑에 대학들은 다 떨어지고 최고 위에 찌르는 대학 붙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극소수가 아닙니다. 왜그 자기한테 맞는 성격의 논술이 바로 상위권 대학이 있던 거예요. 밑에 대학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시라는 건 제가 솔직히 말한다면 제한 등급만 넘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학 서열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다고 무조건 낮은 대학을 넣는 건 아닙니다. 분산해서 상위 한두 군데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너무 많이 받기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열, 제한 없이 넣을 때 그런 친구는 아홉 군데 넣었는데 가장 찔러는 아홉 군데 그최1등인 대학을 붙었어요. 나머지 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수시라는 건 로또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능 제한 등급을 어떤 형태로든 넘길 수만 있다면 이제 가능성은 엄청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공부 일단은 국어로 1등급을 잡고 수능 제한등을 넘기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고 또 논술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수능이 여러분 수능날 나는 잘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논술의 가능성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국어 꼭 만점 맞으시고 논술도 합격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